부산의 한 무인 점포입니다. 잠시 멈칫거리던 여성이 컵라면과 음료수, 과자를 챙겨 나갑니다. 이 여성은 해당 무인 점포에서 열흘 동안 16차례에 걸쳐 약 8만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. 점포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이 여성을 체포하러 출동했습니다. 여성을 뒤쫓아 찾아가 본 거주지는 여인숙을 개조한 낡은 쪽방이었습니다. 한겨울 찬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에서 경찰은 50대 부부를 찾았습니다. 바닥이 냉골같이 너무 차가웠고 다른 온기는 전혀 없었고 최근에 아주 추웠는데 가스가 되지 않아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모두 지체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. 당장 먹을 것이 없자 끼니 해결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두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본 형사들은 신원을 확인한 뒤 라면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마련해 전달했습니다. 한편 경찰은 물건을 훔친 여성을 불구속 기소해 사법 처리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.